이희영의 머니볼. 네, 지난 주말 아마 골 폭죽을 만끽하신 축구팬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8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에 3명의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에 대한민국 선수도 있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캡틴이죠. 손흥민 선수도 함께했는데요. 이형의 머니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형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4시즌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프리미어리그 역대 골 순위에서도 분명 상승 변화가 있었고요. 네, 개인 통산 7번째이자 4시즌 연속으로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고요. 예. 지난 시즌에도 시즌 첫 골을 넣은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때 예.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교체 선수로 나와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는데 예. 올 시즌도 시즌 첫 골을 기록하는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통산 106골 프리미어 리그 통산 30위로 지금 드디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선수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디디에 드록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도 넘어섰어요. 야, 이러면서 이제 20위권까지 예, 진입을 기대해보고 있는 대한민국 팬분들인데,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 활약이 유럽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버햄튼 소속의 황희찬 선수도 교체 멤버로 나와서 헤딩슛으로. 아니죠. 어깨골이죠. 어깨슛으로. 네. 어깨슛으로 예. 이제 리그 두 번째 골을 넣었고요. 예.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또 햄스트링이 좋지 않았었잖아요. 맞아요. 예. 선발로 나왔다가 부상당하고 다음에 예. 교체로 나와서 골. 예. 최근에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다음에는 좀 건강하게 풀타임 뛰면서 골을 넣는 장면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홍현석 선수도 벨기에 리그 헨트에서 뛰고 있는데 이번에 예. 두 골을 넣었어요, 리그에서. 그러면서 팀이 2-1로 승리하는데 큰 도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제골과 결승골을 모두 기록했던 홍현석 선수인데, 이제 A매치 2연전, 원정 2연전 앞두고 있고, 뭐 손흥민 선수, 그리고 홍현석 선수 포함해서 좀 기분 좋게, 예, 가볍게 이제 이 원정에서 A매치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홍현석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그 요즘 정적으로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홍반장님을 아세요? 네. 벨기에에서 이 홍반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렇죠. 홍현석 선수 소개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1999년생으로 24살의 아주 젊은 선수고요. 예. 이제 울산현대 이제 유스로 뛰다가 오스트리아 리그로 넘어가서 라스크라는 팀에서 뛰었어요. 네. 거기서도 상당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비롯해서 상당히 주목받는 활약을 했었고요. 예. 지난 시즌부터 벨기에 리그로 넘어가서 헨트에서 미드필더로서 아주 주축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드필더로서 황인범 선수와 이재성 선수와 좀 비슷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예요. 예. 활동량도 상당히 많고 이제 창의성도 상당히 좋은 그런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가대표에서도 홍현석 선수가 주축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상 허슬 플레이나 그리고 또 외모로 봤을 때는 예전에 박지성 선수를 떠오르게 한다. 네, 네. 이런 평도 많은데 홍현석 선수도 우리 미드필더진, 허리진에 힘을 좀 많이 불어넣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축구 팬들의 마음이 더욱더 두근두근 또 설레고 있는 것은 웨파 챔피언스 리그 조 추첨식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진표만으로도 흥분케 하는데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별들의 잔치라고 불릴 정도로 각 리그를 대표하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팀들이 맞붙는 그런 대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리그에서 1, 2부터 4위까지 팀들이 모두 출전을 하는 챔피언스 리그거든요. 예. 이번에 또 클린스만 감독이 조춘선식에 참석을 네. 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이번에도 조별리그 32개 팀의 명단이 정말 화려합니다. 미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팀들이 모두 참가하는 정말 꿈같은 대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조 추첨식이 진행이 됐고 클린스만 감독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나눠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튜브 MK타카 연장방송 이어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조 추첨식 앞서 하면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 전에 시상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또 올해의 선수상 아니겠습니까? 또 메시는 아니었어요. 네. UEFA 올해의 선수상이 이제 수상이 됐는데 주인공은 엘링 홀란드죠. 홀란드. 네,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득점왕을 차지를 했고 이제 22살밖에 안 된 선수가 벌써 득점왕을 두 번이나 차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시즌 맨시티의 트레블을 이끄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UEFA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됐었어요. 네, 메시 호날두 시대가 이제 가면은 은바페와 또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죠. 이런 평이 굉장히 많은데 홀란드가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맨체스터 시티가 아마 팀 창단 역사상 처음으로 트레블 성공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전에 예. 뭐 첼시와의 결승전에서 졌는데 그 당시에는 혼란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혼란이 입단을 하면서 맨시티가 큰 경기
리그에서도 골을 넣는 선수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에 리그에서도 벌써 6골 터뜨리면서 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9월 이후에 시작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어떤 활약을 할지 정말 궁금한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홀란을 포함해서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여기다 더해서 이제 우리 선수들의 맞대결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하는데 일단은 조 편성을 봤을 때는 한 조에 편성된 코리안 리그 소속팀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별 예선에서는 한국인 선수들 간의 맞대결은 펼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16강 이후에 정말 더 흥미진진한 토너먼트에서 한국인 선수들의 매치업을 기대를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예. 조 추첨 결과를 저희가 한국인 소속, 이 라인으로 봤을 때, 라인업으로 봤을 때 소개를 해드리면은 A조의 바이에르 뮌헨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돼 있고 갈라타사라이도 이 A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 영입전을 펼쳤던 팀이잖아요. 예.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뮌헨을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 조별 예선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서 뛸 때 라이벌 팀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PSG는 이번 조별 예선에서 굉장히 가장 어려워요. 지옥의 팀에 지옥의 조에 걸렸습니다. 이제 도르트문트와 AC 밀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한 조가 됐는데 네. 물론 거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전력상으로는 가장 좋은 팀이긴 하지만 이 팀은 항상 챔피언스 리그에서 고전하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 지옥의 조를 뚫고 예선 통과를 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네, 그리고 앞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2조 같은 경우에는 셀틱이 들어가 있어요. 셀틱에 또 3명의 리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리안 선수가 있죠. 오현규 선수 그리고 권혁규 선수, 양현주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셀틱도 지금 조가 그렇게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렵진 않아요. 않고 그나마 좀 덜 어려운 팀 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셀틱도 2조에서 충분히 다크홀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조 넘어서 G조를 보면은 즈베즈다라는 팀이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즈베즈다 팀을 아마 이번 주 말로 가면서는 더 주목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스르베나 즈베즈다라는 세르비아 팀이거든요. 네. 이 팀에 지금 올림피아 코스에서 약간 팀과 불화가 있는 황인범 선수가 이적을 하게 한다라는 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의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팀이 과거에 90년, 91년 챔피언스 리그 전신인 유로피어컵을 재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세르비아의 명문팀이고 이번에 또 챔피언스 리그에 나오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 활약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적을 한다면 참 어려웠어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러브콜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세르비아 무대로 건너가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맨시티, 라이프치, 영보이즈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G조에서 맞대결 또 황인범이 맨시티, 라이프치를 상대하는 모습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없다라는 챔피언스니까 그 부분이 그렇죠.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서 연장 방송 이어가겠고요. MP타카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클린스만 감독 얘기를 해보죠. 오히려 저는 다행입니다. 연장 방송에서 클린스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한국 빼고는 동해번쩍 서해번쩍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챔피언스 리그 조추첨식에도 참가를 했는데 UEFA 자문위원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보통 사실은. 레전드들이 많이 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클린스만 감독도 유럽 축구 무대에서는 날고기던 공격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축구팀 감독인데 의원도 아니고 지금 외유성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에 가서 김민재 선수 경기 보고 또 스코틀랜드 넘어가서 레인저스 셀틱 스코틀랜드 더비 또 봤더라고요. 정말 바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 경기 볼 때 케인과 김민재를 보기 위해서 미네네 간다고 그렇죠. 인터뷰했다. 케인을 보는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김케인입니까? 이케인입니까? 야, 정말 클린스만 감독이 오지랖이 정말 넓은 분 같아요. 원래 이런 분일 거다라고 예상은 좀 많긴 했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거는 이 기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이제 K리거들이 되겠죠. 이 선수들은 원정 A매치 2연전이 있기 때문에
영국으로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 없이 이제 당연히 예, 영국으로 가게 됐는데 영국에서 완성될 대표팀 명단 한번 좀 살펴볼까요? 눈에 띄는 발탁이 있습니까? 보통 황태자 이런 선수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U20 대회 4강 주역인 선수들이죠. 김준원 골키퍼와 함께 예. 이번에 브렌트포트에 입단한 김지수 선수가 또 A매치의 A대표팀에 선정이 됐어요. 예. 이 두 명의 선수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광주FC의 이순민 선수도 이번에 첫 발탁이 됐는데 낯선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소속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면서 풀백도 보고 센터백도 보고 멀티자원이거든요. 이제 국가대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예. 이번에 명단 발표하면서 또 기자회견을 또 안 했죠. 보통은 이제 기자회견 하죠. 원래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도자료만 예. 그렇죠. 보도자료만 배포를 했어요. 야. 그것도 클린스만 감독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예. 명단을 이제 발표를 하면은 예. 그거에 대해서 왜 뽑았고 우리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국가대표팀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나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코로나19 팬데믹이면 만약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네, 근데 그때 예. 당시에도 줌으로라도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다 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해요. 이야, 참. 클린스만 감독이 게다가 지금 부임한 이후에 승리도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2무 2패하고 있는데 이번에 웨일스와 사우디와의 평가전 두 경기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좀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명단을 보니까 부상으로 빠져있던 선수들이 또 대거 발탁이 됐거든요. 어떤 물론 선수예요? 조규성 선수와 황희찬 선수는 마지막에 이제 복귀를 하긴 했지만 예. 이 선수들이 몸 상태가 확실하게 올라왔다라는 생각은 좀 의문이 있거든요. 오영규 선수도 돌아왔습니다. 부상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네. 셀틱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교체 멤버로 나오긴 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수들 다 공격 선수들이잖아요. 공격진에서 어느 정도 좀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선수들 이제 출전 시간에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소속팀에서도 이제 국가대표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또 상황이 돼버렸어요. 특히나 이제 공격진 말씀하시니까 오영규, 조규성, 황희조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이제 포워드로 이름 올렸는데 오영규나 조규성 선수는 이제 부상 여파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도 이제 의문부호가 달린 그렇죠. 것이고 황희조 선수는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노리치 시티로 임대가 됐는데 어찌됐든 적은 바뀌었습니다만 뛰질 못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명단제에 되다 보니까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황희조 선수를 뽑은 것도 그렇고 예. 황인범 선수도 지금 올림피아 코스에서 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뭔가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이 유럽화라는 이유 때문에 많이 뽑히긴 했는데 좀 더 이제 K리그에서 실전 감각이 있었던 선수들을 좀 중용해보는 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K리그 팬분들은 주민규 선수를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울산현대 소속으로 득점 1위 달리고 있는 주민규 선수인데 예. 벤투 감독도 사실은 주민규 선수를 좀 외면을 했었잖아요. 그렇긴 했죠. 이제 스타일상 손흥민 선수랑 잘 안 맞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활동 범위가 좀 좁다라는 좀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또 나이도 이제 33살로 어느 정도 좀 많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을 중요시하는 최근의 대표팀 성향상 이제 이번에도 외면을 받은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이번에 공격수들이 많이 이제 부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한번은 테스트해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A매치 원정 2연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축구는 골로 말하고 그리고 또 결과부터 좀 좋아지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시선도 바뀌지 않을까 예, 생각도 해봅니다. 짧게 이제 KBO 리그 얘기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스 시즌 일정 시작이 10월 13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9월 4일이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팀 순위 정리해드리면요. 1위 LG입니다. 2위 KT고요. 3위 SS 랜더스, 4위 기아 타이거즈, 5위가 네. 엔스타이너스예요. 이번에 1위부터 5위까지가 알파벳으로 네. 시작되는 팀들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가 예. 전부 다 한글로 이루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요? 팀들이에요. 네. 상당히 공교롭죠. 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LG가 뭐 여전히 5.5게임 차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번에 예. 한화에게 또 지면서 루징 시리즈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여유 있는 1위인데 그 이유가 SSG와 KT가 이번 주말에 좀 미끄러졌습니다. 함께 패해줬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KT가 하위권에 위치한 키움에게 이번에 싹쓸이 패배를 당했고 SSG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아에게 또 싹쓸이 패배를 당했어요. 지금 예. 기아가 8연승 달리면서 NC를 제치고 4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호랑이 등에 날개가 달렸어요. 예, 8연승. 야, 이러면서 이제 NC가 분명 가을 야구 경쟁권에는 있습니다만 유효합니다만 기아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이번에 다가올 3연전, 6연전 총 중요할 텐데 모두 홈에서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키움 그리고 롯데 이렇게 총 홈 6연전 앞두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키움과 1차전이 바로 또 패디가 출격하더라고요. 최근 경기 안 좋았잖아요. 기아와의 경기에서 이제 7실점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기아가 최근에 워낙 뜨거운 팀이다 보니까 한번 미끄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패디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투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키움 상대로는 이제 호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키움, 롯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두 팀이 모두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N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4승 2패 최소한 두 번의 위닝 시리즈는 가져가 줘야겠죠. 네. 아마 이영 해설위원과 이제 이번 달에 한 세 번 정도 아마 월요일에 만날 것 같은데 그 세 번 만나는 동안에 거의 이제 가을 야구 진출팀은 결정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네, 싶습니다. NC 다이노스가 가을 야구 진출에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 MP타카 통해서 함께한 이영의 머니볼 연장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